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전북 봉효정입니다. 어제부터 전북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빙판길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출발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전북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해 들어 가장 큰 눈이 내렸습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수십 대가 부딪히는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온종일 잇따랐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군산, 익산, 갑을 선거구에 과연 누가 나올지 유권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섹션 뉴스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해당 선거구의 특징과 공약 과제 등을 집중 전망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이른바 민식이법이 다음 달 시행됩니다. 오늘 안전K에서는 학교 앞 어린이 등하굣길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7시 뉴스 전북 오늘 첫 소식입니다.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 상행선 남원 3회 터널에서 차량 수십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피해가 늘어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견인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지고 탄 차량을 터널 밖으로 옮기고 터널 내부에선 소방대원들이 전복된 탱크로리 차량에 불을 끄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순천 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남원시 3회면의 3회 2터널에서 차량 20여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도로 이제 1차선에 그 걸어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니까 또 뒤에서 계속 와서 박더라고요.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6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돌 직후 질산을 실은 탱크로리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터널 내부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터널 안팎으로 불이 번지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아, 지금 불꽃은 없고요. 나머지 이제 그 잔불에서 연기가 계속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들이 막 많이 엉켜 있네요. 아, 네네. 소방 당국은 사고 접수 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80여 대와 인력 200여 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사고가 난 지 벌써 6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화재 진압과 방제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안승길 기자, 눈발이 상당히 거센데 현장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고가 난 3회 2터널 상행선 터널 입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제 뒤로 보이시는 곳이 사고 현장인데요. 터널 안쪽에서는 여전히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과 차량 등이 불에 탄 냄새도 나는데요. 오늘 오후 12시 반쯤 사고가 발생한 뒤 6시간 반 넘게 지났지만 소방 당국은 여전히 터널 내부에서 잔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는 10여 대의 차량들이 아직 엉켜 있고요. 불에 완전히 타버리거나 사고 충격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차량들도 있습니다. 앞서 견인차 등을 동원해서 터널 안쪽에서 부서진 차량 3대가량을 밖으로 옮겼고요. 사고가 난 운전자들은 터널 밖으로 탈출해 멍하니 사고 현장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현재 터널 반대편에서는 환경부와 남원시 환경과 방제업체 등이 투입돼 유해물질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산화 나트륨을 실은 차량이 전소됐고 질산을 실은 차량이 넘어지면서 일부가 흘러나왔을 우려 때문인데요. 방제 작업을 마친 뒤 넘어진 탱크로리에 실린 질산을 옮겨 싣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여 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난 만큼 경찰에서도 선두 차량부터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소방 당국과 경찰, 관계기관 등은 현장 수습과 더불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현재까지 사망 2명, 그리고 부상 인원이 38명에서 5명이 추가된 43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정확한 인명 피해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여러 대의 차량들이 뒤엉킨 채 불에 탔기 때문에 미처 탈출하지 못한 채 숨진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남원 3회 2터널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일단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터널 사고가 얼마나 또 왜 위험한지 계속해서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널 안에서 서행하는 차를 4.5톤 화물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터널로 진입한 차량 탓에 사중추돌 사고가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터널은 좁고 어두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어두운 터널에 막 들어서면 운전자의 동공이 확장되면서 잠시 시야가 가려지는데 이때 앞차와의 간격이 실제보다 멀어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하지만 갓길이 좁고 밀폐된 곳이어서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대피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가지고. 터널 안에서 불이 나면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불길로 2차 사고가 날 수 있고 연기에 덮여 구조나 수습도 어렵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터널 내 사고가 고속도로 사고보다 치사율이 더 높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전문가들은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는 충분히 속도를 낮추고 사고 위험을 키우는 차선 변경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사고가 나면 터널 내부에 있는 긴급 전화를 이용하거나 피난 연결 통로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많은 눈이 내리면서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전북 모든 시군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많게는 1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운 기자, 기상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부터 전북 지역에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늘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안과 임실에 대설경보가, 나머지 12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눈의 양은 진안이 23.6cm로 가장 많고 임실 16.4, 부주 석유산 11.4, 전주 6.5cm 등입니다. 눈은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cm 더 내리다가 아침부터는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3도에서 영상 5도가 예상됩니다. 전북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14개 시군과 함께 24시간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폭설로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 등 탐방로 390곳이 통제됐고 오전과 오후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여객기 4편도 모두 결항됐습니다. 서해 모든 바다에 풍랑경보가 발효되면서 전북 섬 지역을 오가는 4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전주기상청은 내린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박웅입니다. 지난달 군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문을 닫았던 학교와 공공기관이 오늘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몰려올 예정이어서 긴장을 늦추기에는 이릅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낀 초등학생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섭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한 체온계로 발열 검사를 합니다. 이 학교는 지난달 31일 군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휴업에 들어갔다가 2주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곧 졸업할 생각에 친구들을 너무 방학에 만나고 싶었는데 드디어 만나서 기분이 좋아요.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도 굳게 닫았던 문을 열고 어르신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집에만 계시다가 나와 있으니까 참 같이 동료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좋습니다. 그동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마지막 자가격리도 해제되자 군산 지역 154개 초중고와 유치원, 경로당, 박물관 등 공공시설들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 2,700여 명이 이달 말부터 입국할 예정이어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은 기숙사와 자가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하지만 강제할 수 없어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면 그냥 자율 격리라고 하는 걸로 해서 원룸이라든지 지역사회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한두 분이라도. 여기에 최근 전국적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의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1급을 기준으로 책정해 적정성 확인을 거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격리자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김제시 용지면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주인 72살 온모 씨가 다치고 주택 60여 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한 달 일정으로 오늘 시작하는 가운데 공공의료대학 설치와 탄소 소재 법안 등 전북 현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북 국회의원과 전라북도는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법안이 계류 중인 해당 상임위원회를 적극 설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전주지검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이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과정을 고쳐나가야 한다며 전주지검이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내 수사, 기소, 분리 반대 취재 발언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카데미 사관왕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는 전주시가 올해 독립영화 40편의 후반기 제작을 지원합니다. 색보정과 사운드 16편, 디지털 마스터링 14편, 편집실 지원 10편 등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오는 24일까지 개인별 한 작품에 한해 신청을 받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출마를 포기한 군산.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서 중앙공공기관 유치와 맞춤형 도시재생, 복합리조트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의원은 지난 8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내세우며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혁명배당금당 소속 예비후보는 회사원인 박정우, 송범상 씨와 약사 최순정 씨, 주부 박회숙 씨, 미용사 정재은 씨 등 5명입니다. 익산 갑에서는 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비 1조 원 시대 개막, 최첨단 신산업 메카 조성, 농생명산업 중심지 도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같은 당 김수흥 전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은 1호 공약으로 전북도청에 익산 이전을 제시하며 익산 발전을 위한 확실하고 충분한 공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후보의 경선이 예정된 가운데 고상진 대한신당 대변인은 왕도 익산의 정체성을 세우고 익산역을 기반으로 한 물류 거점 도시 조성, KTNG 본사 이전 등을 공약했습니다. 민주평화당 황세연 도서출판 중원문화 대표도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전권희 민중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노동자와 농민, 자영업자, 청년과 여성이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인 박순조 씨도 혁명배당금당으로 출마합니다.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익산 을에서 5선에 도전할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민주당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총선에 이어 재대결을 준비하고 있지만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점은 부담입니다.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과도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은 전북 정치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데 남은 힘을 모두 바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혁명배당금당에서는 자영업자인 유정숙 씨와 회사원 최규석 씨가 예비후보로 나섰습니다. 무소속 배수연 사단법인 예미샘 이사장은 기득권 세력에 맞서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섹션 뉴스 오늘은 정치 분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섹션 뉴스에서는 군산과 익산, 갑, 을 세 선거구 살펴보겠습니다.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송기도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군산, 익산, 갑을 이렇게 세 선거의 특징 차례로 짚어주신다면요. 예, 먼저 군산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네. 군산은 우리 전라북도 여러 선거구 중에서 조금은 좀 보수적인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강현욱 그 당시 신한국당 또 한나라당 후보로 해서 국회의원이 된 적이 있었고요. 또 가장 최근에 20대 선거에서도 총선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약 9%가량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좀 그런 그 군산이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현대중공업 조선 군산 조선소라든가 또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런 걸로 인해서 군산 경기가 굉장히 피폐해졌습니다. 한때는 한 4,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잘 나가서 군산이 중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된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군산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익산 갑은 함여읍, 모현동 등 그 16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구도심 일대하고 그다음에 충청권하고 충청남도와 가까운 읍면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그 익산을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런 선거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산을은 그냥 다른 전라북도의 다른 선거구들과 비슷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군산부터 세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선된 김관영 의원이 결국 무소속 출마를 결정을 했고 네.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신영대 후보 단독 출마거든요. 군산 예. 민심 어떻게 보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관영 이제 후보가 국민의당으로 해서 활동을 쭉 해왔는데 네. 이번에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관영 현 의원이 수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 후보 누가 될지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네. 민주당 후보의 도전해서 이길 것인가 막 이런 게 굉장히 관심사인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 후보는 사실은 처음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잠깐 들어갔다가 김우겸 이제 청와대 전 대변인이 나오면서 좀 이제 이 도전자로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결국은 이제 포기를 했죠. 네. 예, 결국 포기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영대 현 후보 한 사람만 단수로 지금 이렇게 그 이제 말하자면 후보 등록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군산에 재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공모를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제 한 명이 신청을 한 건데 예비 후보로 해서 그래서 재공모해서 다른 사람을 또 받겠다 이렇게 해서 군산에 재공모를 했다는 이야기는 추가 공모를 하고 그리고 정밀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전략 공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앞에서 이제 김관영 후보가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됨으로써 상황이 많이 좀 변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무소속 후보로 나감으로 인해서 바른미래당 대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고 바른미 무소속의 정당 대결에서 인물 대결로 약간 이 구도를 좀 바꿔놨어요. 네. 그리고 동시에 김관영 후보가 이 야3당이 합쳐지는 그 순간에 무소속으로 탈당을 했거든요. 그것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 지지자, 민주당에서 꾸준히 입당을 하는 얘기가 있었다. 자기한테. 네. 자기가 바른미래당의 당직을 맡고 있어서 참 말하기가 곤란했다. 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좀 한번 또 그런 제안이 오면 자기는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쩌면 약간 혼선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이 제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군산 선거가 훨씬 더 복잡해졌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알 수 없는 게 선거 구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익산 갑을 두 지역구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 또 민주평화당 조배수 원내대표 다선 의원들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은 두 지역구에서 경선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세 개 선거구를 제일 먼저 일단 경선 지역을 했습니다. 이제 익산 갑을과 그다음에 완주. 예, 집무장 이렇게 했는데요. 그쪽이 가장 일단 잡음이 없는 곳입니다. 네. 뭐 고소 고발이라든가 네. 이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지지세가 높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약간 시끄러운 데가 많이 있는데 익산 가부는 일단 조용하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를 일단 먼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일단 두 명이고요. 그런데 이제 익산 갑과 을이 조금 다른 게 익산 갑은 현재 이춘석 지금 의원이 지금 현재 그 현역 의원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익산 갑은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뭐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익산 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춘석 그 민주당 그 현 그 의원하고 다음에 김수홍 전 국회 사무처장인데 네. 이 두 분의 경선이 지금 이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김수홍 그 예비 후보는 정치 신인이어서 신인 가산점을 받습니다. 근데 원래는 20%인데 장차관 이상은 10%로 한다. 이렇게 해서 10% 아마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이제 핵심 문제고요. 또 하나는 야권 후보가 단일화 이제 되는 문제인데요. 현재 지금 그 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이렇게 세 당이 합쳐 가지고 네. 민주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갔는데 네. 오늘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손학규 대표가 아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나 네. 일단 뭐 일단 통합을 만들어 놓고 출발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고성진 대한신당 후보와 황세현 민평당 후보 단일화 당연히 네. 되겠죠. 만약에 되면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될까 영향력이.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지역은 민주당의 영향이 굉장히 큰 지역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익산 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조배숙 지금 민주평화당, 민성당, 이제는 이제 민주통합당이 되겠죠. 그 의원이 지금 있는 곳인데, 조배석 의원이 지난 4년 전 선거에서 이 중진의 관록과 이 국민의당 돌풍으로 이제 승리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3선 의원이고요. 4선을 지금 위해서 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병도 후보가 지난번에 원래 갑에 있었는데 갑자기 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졌죠. 물론.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지금 민주당 공천 지금 있죠. 김성중 전 익산 경찰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근데 이제 앞에서 잠깐 리포트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선거법,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네. 한병도 의원이 어떻게 될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거는 일단 의혹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선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산과 익산 갑을 상황상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권태웅 정의당 중앙당 사무총장이 익산 의뢰에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정의당은 전라북도에서 민주당 다음으로 제2당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전북에서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 것이냐. 굉장히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김영철입니다. 다른 지역의 주요 소식 살펴봅니다. 4.15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인적 쇄신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20% 교체 의지를 밝혔고 한국당은 현역 의원 불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들은 3년 만에 미래통합당으로 출범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사이 첫 현역 의원 컷오프를 하고 추가 공모 지역 87곳을 발표한 민주당. 인적 쇄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체 현역 의원의 20% 정도가 교체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과 철회에 대해 당 지도부 차원의 사과는 없었지만 이낙연 전 총리가 사과했습니다. 겸손하지 않게 보인 것들. 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임 교수는 촛불혁명과 칼럼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3년간 분열했던 보수 정당은
미래통합당 이름으로 오늘 통합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황교안 대표 등 기존 한국당 최고위원회, 원희룡 제주지사 등 4명이 추가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보수와 중도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국민 대통합정당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나라와 역사의 구름 앞에서 작은 나를 버리고 더 큰 우리로 변신해야 합니다. 민주당 등은 과거 통합당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도로 새누리당을 선택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합당 안팎에선 앞으로 인적 쇄신이 관건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주말부터 사흘간 현역 의원 3명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은혜를 갚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물꼬를 텄던 호남 3당의 합당 논의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합당 추인 거부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반도체 등에 쓰이는 세계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에 들어간 지 8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정부가 수출 규제 영향은 없었다면서 올해 안에 탈일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하영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소재 부품 장비에 확실한 탈일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의 공급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자주독립 실현입니다. 올해는 소중한 협력과 또 상생의 경험을 더욱 강화해서 확실한 탈일본 이루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3개 소재는 고순도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입니다. 두 나라가 만나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에 한해 규제를 다소 완화하기는 했지만 8개월이 다 되도록 수출 규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었다면서 국내 산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경제부처 활동 중 가장 뜻깊었던 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꼽았습니다.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3대 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었고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산업부는 반도체와 로봇 등 9개 분야의 소재 부품에 대해서도 기술 자립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5년 안에 100대 품목 자립을 이루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2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공하영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확산되면서 중국과 동남아 노선을 주로 운항하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생존을 염려해야 할 정도의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며 속속 비상경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재훈 기자입니다.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32개 국제 노선을 운항하는 에어부산은 최근 중국 9개 노선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부산 타이베이 노선도 잠정 중단하는 등 국제선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개 노선 운항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한일 관계 악화에 이어 올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제주항공이 300억 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으며 에어부산도 10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는 등 저비용 항공사 대부분이 적게는 100억 원대에서 많게는 500억 원 넘게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회사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 희망자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직원들의 무급휴가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임원들은 급여 20, 30% 정도를 반납하는 걸로. 저비용 항공사가 운항하는 국제노선의 90%가량은 중국과 일본, 동남아에 몰려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이러한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등의 방안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들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는 긴급 장관 회의를 열고 저비용 항공사의 최대 3천억 원 범위에서 긴급 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차 수십 대가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이곳의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운행 속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전광판을 들여다봤더니 제한 속도를 지키는 차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못 느끼고 차도 어떤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덜 의식이 돼가지고 소리를 낸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직접 속도를 재봤습니다. 시속 78km. 제한 속도를 두 배 가까이 초과한 수치입니다. 무려 20분간 32대의 차량이 과속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쪽 차로에서만 측정한 건데 서너 대 중 한 대 꼴이었습니다. 왕복 2차로 양쪽에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시야를 가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때문에 반대쪽에서 오는 차를 못 봐가지고 사고가 날 뻔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이 문제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함을 좀 느끼긴 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데려다 주고 법이 아무리 정했다 하더라도 그게 지켜야지 법이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전북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1,010여 곳. 2017년부터 3년 동안 어린이 51명이 차에 치여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같은 단속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 한 해에만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당시 9살이던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설비를 의무화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만들어져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준비가 안 돼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북의 어린이 보호구역 1,010여 곳 가운데 40곳만 과속단속 카메라를 갖췄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도 270여 곳에 불과합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30km가 넘는 곳도 29곳이나 됩니다.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라든가 각종 단속 장비는 도로관리처이나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실시하고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의식 개선과 꼼꼼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안전K 2020 안전전북 안전K 순서입니다. 오늘 안전K에서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을 앞둔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소정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홍보 담당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떤 것인지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이들을 둔 어머니께서는 대부분 녹색 어머니 활동을 하셔서 잘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통학 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 중이고요. 우리나라 경우는 1995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네.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 국가보조사업으로 전라북도는 1,000여 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취지잖아요. 어린이 보호고요. 근데 사고가 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최근 우리 도내는 3년 평균 17건이 발생하여서 전국 사고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3건이 발생하였고요. 예. 사고는 매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망사고의 경우는 특히나 7년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이제 녹색 어머니들이 살펴주시는 곳은 대부분 안정적인데요. 예. 그러지 않은 곳은 특히나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대에 보행하는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예.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스쿨존 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도민 전체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사고는 더욱더 감소될 거라 생각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지금도 어쨌든 열몇 건이 이제 최근 3년간 났던 예. 거니까 아예 이제 사고가 좀 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민식이법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민식이법은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숨진 민식군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법률로 오는 3월 25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은 과속카메라, 신호등,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등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제가 처벌 조항을 그대로 읽어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어린아이가 사망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부상의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예.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요.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 의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식이법은 스쿨존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서 한희조 기자 리포트에서 좀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현재 스쿨존의 과속카메라는 앞선 리포트 에서 나왔듯이 지금까지 40곳 있고 신호기는 273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과속 카메라 및 신호기 등 교통 안전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고요. 예. 올해 우선 과속 카메라 100여 대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 보강과 더불어서 우리 전북 경찰은 개학기를 맞아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 안전 교육과 홍보를 주력하고요. 또 가용 인력을 최대 동원해서 스쿨존 내 법규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예. 근데 이제 보니까 뭐 경찰청하고 자치단체로 이제 어린이 보호구 업무가 좀 나눠져 있는데 자치단체는 어떤 입장인지 한번 저희가 또 준비를 했거든요. VCR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올해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많은 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대폭 개선되어 어린이 교통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그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보다 많은 그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 등을 도입해서 그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좀 시설도 보완하고 단속도 좀 강화해야겠는데 운전자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끝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간 보기 힘들었던 눈이 겨울에 끝자락에 서야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많은 눈에 추위까지 더해졌는데요. 현재 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진안과 임실에는 대설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안에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고 있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길게 이어지고 있는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눈이 쌓여 있는데 앞으로도 최고 10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빙판길 사고 없도록 더욱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에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오늘보다 더 낮아지겠고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모레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주 영하 6도, 익산은 영하 7도로 오늘보다 더 낮겠고요. 낮 기온은 4도 안팎을 웃돌겠습니다. 동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무주와 진안 장수가 영하 9도, 완주와 임실은 영하 8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4도 안팎을 웃돌면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현재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 평년 기온을 회복한 뒤에는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헌혈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혈액 보유량이 안정 기준을 크게 밑돌면서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헌혈과 관련한 용품과 시설은 모두 철저한 소독을 거친다고 합니다. 최근 관공서마다 자발적인 헌혈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혹시나 해서 헌혈을 망설였던 분들 계신다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